애둘러 싸고 있는 넓은 정원이 마치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데요. 와, 저 많은 항아리 좀 보세요. 이곳에 있는 어른 키만한 항아리는 무려 500여 개라고 합니다. 더 큰 것 같아요. 저기 여기 다 많아요 여기서. 오, 이거 다 뭐예요? 이거 술인 것 같아요. 술도. 야, 내가 좋아하는 거. 신이 났네, 신이 났어. 하긴 다음에 능한 우리 글 선생이 응자잔 못하면 말이 안 되지. 순할 소리 장난 아니야. 샥 날라와요. 야, 벌써 비리리 됐어요. 비리리. 진짜 죽인다. 와, 뭐 하시는 거예요? 선생님, 녀석은 네. 너무 좋아요. 그러면 같이 술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? 진짜요? 만들 수 있는 거예요? 네, 알겠습니다. 가자요, 선생님. 우리 뭐 걸린다고요? 여기 뭐 갔네? 배에서 걸린 것 같은데, 배에서? 포천의 보물이자 우리나라의 전통주인 막걸리 만들기에 나선 가나댁. 먼저 일반 쌀을 찐게 넣어 30여 분 동안 쪄주는데요. 따로 똑같이 고슬고슬한 쌀알들을 식혀주기 위해 손으로 펴줍니다. 이거. 집에서 만드는 건 엄두조차 나지 않는 막걸리. 의외로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요. 가나댁 차근차근 배워보자고요. 이게 뭐예요? 예, 이거는요. 누룩이에요. 이게 누룩이군요? 아니요. 누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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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누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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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룩입니다. 누룩과 효모가 자박자박하게 잠길 정도로 물을 붓고 잘 섞이도록 으깨줍니다. 잘 섞은 누룩과 효모를 깨끗한 통 안에 붓고 식힌 술밥을 넣어주는데요. 이때 쌀 1kg에 물 2리터가 적당하다고 합니다. 진짜 가나 노래예요. 진짜 가나 노래인데 뭐 애기가 뭐지? 오냐오냐 하며 준 거잖아. 우쭈쭈미쏘아 우쭈쭈미쏘 오냐오냐 그런 뜻이에요. 우쭈쭈미쏘아 우쭈쭈미쏘아 남매와호카 남매와호카 매워 말고 매운 거 제일 좋아하나 봐요. 아니, 좋아해요. 남매와호카. 완성된 막걸리는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면 되는데요. 중요한 팁은 탄산가스로 인해 폭발할 수도 있으니 뚜껑을 세게 닫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. 가나댁 뭐 맛이 어때요? 어? 너무 맛있어요. 맛있어요? 맛있고. 그 눈빛 뭐예요? 술 먹으러 겉바닥 숨겨 보이네. 네. 오빠. 예. 내가 머리에서 보고 있어요. 야, 자연스럽게. 오빠 어디 들어가요? 오빠 보세요. 말씀하세요. 술 좋아하니까 신랑도 술 좋아하니까 집에 가고 쉽게 만들 수 그러니까, 있으니까 오늘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KBS